보면 그림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척 하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막 이런 그림들이 그려질 수 있거든. 그럼 요 꼭대기 있지, 그지? 올라가다가 내려가게 되는 곳 터닝 포인트 꼭대기. 꼭대기 여기. 여기도 마찬가지죠.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지점들 여기를 극대라고 불러요. 전부 다. 극대야. 올라가다 내려가게 되는 지점이고 이 부분은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가게 되는 이 부분도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가게 되는 여기도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가게 되는 점이니까 전부 다 극소점이라고 불러. 극대, 극소. 그 다음에 이 주황색 부분은 내려가다가 올라갈 듯 하더니 다시 내려가지. 그지? 여기도 올라가다가 다시 올라가 버리죠? 이런 점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이름이 없는데, 원래 이제 이과생들은 이름을 배워. 변곡점이라고 부르는 곳이야. 변곡. 이렇게. 얘기를 좀. 아, 참. 미안. 변곡은. 아, 변곡은 변곡이죠, 여기도. 근데 사실 변곡은 여기 말고도 여러 군데가 있긴 있어서 쌤이 지금은 이렇게 할게. 이름이 따로 없어. 이렇게 부를게. 있긴 있는데 이제 초기에 개념을 잡기 위해서 여기는 빨강색과 파랑색과는 전혀 다른 곳이다라는 의도를 좀 여기에 반영하려고 해요. 조금 이따가 이 부분 다 이름 지어주고 아까 변곡이 뭔지도 얘기해 줄게. 아무튼 그러면 극대라는 장소는 기울기가 잠깐 0이 되네. 그지? 접선에 기울기가 잠시 뭐가 돼? 0이 되는 거야. 근데 그건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 아니, 여긴 아니었어. 아까 여긴 뾰족했었지, 그지? 이렇게 뾰족했었잖아? 이렇게 뾰족했었거든? 요런 장소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은 절대 안 돼. 뾰족하면 안 돼. 이렇게 두리뭉실하고 부드럽게 연결이 돼야 돼요. 휘어지면서. 얘네들은 접선의 기울기가 다 0인 장소야. 얘는 기울기가 없는 장소야. 기울기는 구할 수 없는 장소야. 왜못 구해? 뾰족하면 기울기를 구할 수가 없다 그래요. 점이 뾰족하면 기울기는 구할 수 없어요. 하지만 올라갔다 내려가게 되는 장소이므로 뭐다? 극대라고는 꼭 불러도 좋아. 알겠니? 기울기는 구할 수 없지만 극소라고 부를 수 있어. 그러니까 웬만하면 극소는 일단 기울기 0이긴 하단 말이야. 아니네도 극소가 될 때가 있긴 있지만 특수한 사례이고요. 기억하자. 기울기가 0이기만 하면 전부 다다 극 값이니? 그림 보면서 얘기해봐. 내가 뭘 극값이라 그랬지? 빨강색이랑 파랑색이라 그래서 주황색도 기울기가 잠깐 0이 되긴 돼요. 하지만 거긴 이름이 없다 없어. 그랬어. 올라가다 내려가거나 내려가다 올라가야지. 내려가다 내려가고 올라가다 올라가면 거긴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은. 그렇게 생각해줘야 돼. 자, 극대가 있고, 극대의 값이라는 거는 이 사람의 높이, 즉, y좌표. 이 사람의 높이, 즉, y좌표. 이 사람의 높이, y좌표. 이 사람의 높이, y좌표를 극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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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값이라고 불러. 극값이란 이 사람의 y좌표, 이 사람의 y좌표를 말하는 거야. 전부 다 빨갛고 파란 점에. 자, 됐다. 이제 극값이 뭔지, 극대가 뭔지, 극소가 뭔지, 주황색은 어떤 의미인지 배웠어요. 자, 이제 다시 한번 수험생들이 많이 틀리는 거한 번만 더 강조할게. 기울기가 0이기만 하면 모두 극값을 갖는 거니? 다 그런 건 아니야. 그지? 기울기가 0인 사람 중에 누가 좀 아닌 거야? 그 값을 갖는 게 아닌 거야? 주황색 부분이?
아닌 거야. 기억해줘. 근데 책에서 기울기가 0이면 다그 값이 있잖아라고 말할 때가 가끔 있어. 그거는 사실 되게 특수한 상황에서만 하는 얘기야. 즉, 그림이 이렇게 생겼으면 이렇게 생긴 3차식은 말이야. 기울기 0인 장소가 여기거든. 이건 그 값이 반드시 있어. 올라가다 내려오고 내려가다 올라오잖아. 그러니까 특수한 상황에선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즉 모두가 다 그렇진 않아. 그래서 나중에 무슨 얘기 들으면 그것 때문에 혼동하지 않도록 조심해 달라고 내가 지금 부탁하는 거야. 됐죠?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3차식 같은 경우에는 특수해. 사실 4차식 같은 경우에도 좀 특수하기 때문에 다른 그래프들은 이런 식으로 외울 수가 없지만 얘네만 가능한 어떤 빨리 교과서를 정리하는 방법이 있어. 3차식은 식에 따라서 그림이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잠깐 멈췄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그림이 나오기도 하고요. 아니면 쭉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기도 합니다. 알겠습니까? 4차식은요, 이렇게 생긴 그림이 나오기도 하고요. 이렇게 생겼다가 다시 내려갔다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기도 하고요. 이렇게 생긴 그림이 나오기도 하고요. 이렇게 생긴 그림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0 되는 거 있죠? 또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랑, 그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랑, 그리고 잠시 이제 기울기가 잠시 0이 됐다가 이렇게 다시 변하는 장소가 다 조금씩 있어요. 3차식은 기울기가 0이 됐다가 가는 장소가 두 군데 있거나 한 군데 있거나 아예 없거나 그림을 그려보면 교과서에서는 대강 이 정도 모양을 좀볼 수가 있어. 4차식은 요거 말고 좀더 있지만 일단 교과서에서는 이 정도로 그냥 다뤄. 너무 복잡한 거 대학 가서 해. 일단 이제 감만 잡아줄게. 이런 거야. 이 정도만 해도 훌륭하지 뭐 고등학생으로서는. 관심 있으면 좀더 배우면 되는데 일단은 문제는 요 정도 안에서 대부분 나올 거야. 그럼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할게. 자, 한번 봐봐. 이게 전부 다니까. 3차식은 종류가 3개 정도 나오는데 그림 그리다 보면 모두 다그 값이라는 게 항상 있니? 1번 같은 상황일 때도 그 값, 즉 확실히 꺾어주는 곳이 있는 거냐? 2번에도 있니? 2번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지? 그값 없는 거야. 3번 여기도 아무것도 아닌 거고, 2번은 여기가 별로 아무것도 아닉니다. 아닌 겁니다. 자, 극대극소 구별해볼게. 빨간색은 극, 대. 여기는 극, 대. 나머지는 극, 소, 극, 소, 소. 극, 소, 극, 소, 극, 소입니다. 끝. 이렇게 돼요. 딱 이게 눈에 보이면 벌써 한90%딱 따고 들어가는 거야. 여기 두 페이지 다 배웠다니까? 간단하지 않니? 이게 눈치채면 진짜 쉬운 일인데 눈치를 못 채면 계속 그긴긴 얘기들을 다 읽어야 돼. 엄청 힘들다고. 자, 조금 더 얘기할게 이제. 그래프를 분석할게. 그래프에 보면 떨어지는 부분이 저 폭포처럼 여기를 감소하는 곳이라 그래. 감소. 감소, 감소. 어려웠어? 아, 그래? 앞으로 감소하는 곳을 찾아줘. 그럼 찾을 수 있겠어? 됐다, 그럼. 증가하는 곳도 있어 보이냐? 아, 증가? 증가. 증가. 증가야. 그래서 증가 감소라고 실제로 불러. 정말로. 증가하는 곳을 찾아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요. 여기서부터 여기요. 여기서부터 여기요라고 말해주면 돼. 감소하는 곳을 찾아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 만약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였다 그럼 감소하는 곳은 1에서 2 사이요 이렇게 말하면 돼. 근데 눈을 넣을지 안 넣을지 고민은 좀될 거야. 이 장소도 감소하는 거라고 봐야 되나 뭐 이런 거 그거는 교과서의 약속을 보고 가야 돼너 약속을 보고 가야 돼. 여기 구간 얘기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걸 보고서 왜냐하면 어떤 내가 본 교과서는 어떤 거 눈이 있었고 어떤 거 눈이 없었어. 시대에 따라 좀 그래서 나는 좀 맞나 해서 여기 봐봐. 오늘 눈이 없어요. 눈이 없어. 그래서 감소 구간 얘기할 땐 눈을
안 쓰는 게 올해는 규칙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너는 수능 끝날 때까지 규칙을 지키면 돼. 애는 안 써. 이렇게 책을 읽을 때 이게 보여야 돼. 구간 적을 때는안 쓰면 돼. 그래서 이게 증가와 감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생각해봐. 증가하는 애들은 어디를 집어서 기울기를 구해도, 어디를 집어서 기울기를 구해도 기울기가 항상 플러스 같진 않아. 감소하는 애들은 어딘가를 찍어서 기울기를 구하고, 어딘가를 찍어서 기울기를 구하고, 어딘가를 찍어서 기울기를 구하고, 계속해서 마이너스야. 그래서 증가하는 사람은 기울기가 항상 플러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감소하는 사람은 기울기가 항상 마이너스인 특징이 있어. 이렇게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 넌 대신 그냥 부등호 쓰는 거예요? 그렇지. 맨날 쓰는 거고. 그래서 얘부터 정리하고 기타 다른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얘기를 더 해야 돼. 근데 일단 얘부터 정리가 되면 다른 애들은 좀 쉬울 수 있어서. 이게 미적분 1에 나오는 건데, 원래. 이거는 다 안다는 전제하에 2를 하는 거야. 1을 모르면 2 듣기가 되게 거북스러워. 힘들지. 제가 이제 미적분 1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 그다음에 2 얘기를 좀 덧붙일 거야. 근데 뭐 여기는 다 미적분 1이랑 내용이 똑같아. 자, 여기 보자. 3차 식이 있을 거야. y는 어쩌고 저쩌고가 있을 거라고요. 다 3차 식입니다. 그럼 걔네를 미분을 하면 2차 식이 되겠죠? 예, 2차 식으로 반드시 변하게 됩니다. 근데 보세요. 이 2차 식은 는 0, 즉 기울기가 0이 되는 장소를 찾고 싶어요로 식으로 말한 거야. 그럼 답이 몇개 나오게? 1번에서는 기울기가 0이 되는 장소가 몇개 있게? 2개 있죠. 그래서 이 방정식은 풀면 답이 2개 나옵니다. 2차 식이 될 거라고 분명 예언했어. 왜? 얘는 3차 식이니까 미분하면 2차 식이 되겠지? 그걸 풀면 답이 몇개 나와? 2개 나와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를 되게 자주 써. 마찬가지로 얘도 기울기가 0이 되는 게몇개 있을까? 여기 보고 얘기하면 돼. 몇 개? 하나요. 한개 있죠? 판별식이 0이 나옵니다. 얘는 기울기가 0이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쫙 이렇게 연결이 돼서 시험 때 대부분 이걸로 결론을 내도록 이렇게 훈련을 받아. 미적분 원에서. 놓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이라도 만회하기에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건 절대 아니야. 관심만 좀 가지면 돼. 자, 얘네는 기울기 0 되는 게몇 개? 세 세 개. 개, 얘는 몇 개? 두 개, 두 개. 얘도 두 개, 두 개. 얘는 한 한 개. 개.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 이제 멀쩡한 y가 있고 걔를 미분한 게 있잖아. 그럼 이제 얘를 들자면 미분한 게 답이 세 개짜리여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생긴 경우가 많아요. 이런 식으로 생겼어. 예를 들어 미분하면 인수분해가 되면. 근데 2번 같은 애들은 여기가 A고 여기가 B 숫자로 AB라고 치면 미분한 사람은 A에서는 중근을 가져요. 그리고 B에서는 그렇지 않은 하나의 근을 갖는답니다. 됐음? 그리고 거꾸로 여기서는 요 식을 그대로 쓰긴 하지만 제곱은 사라지고 여기가 이렇게 제곱이 된답니다. 괜찮음? y 프라임 x 마이너스 a의 몇 제곱? 세 제곱이 되어요. 괜찮음? 요런 느낌을 가지니까 이런 걸 보거든 이 그림이랑 연결지어 생각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야. 그거 훈련될 때까지만 이걸 계속 보고 가면 돼. 미분하는 거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앞으로 없을 거예요. 미분 그동안 한게더 어려웠어.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계산 때문에 막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 뭐가 막히느냐? 관찰을 잘 못해서 아 그게 이건 줄 몰랐다 이러면 이제 못 푸는 거지. 근데 계산할 실력은 다 있는 상태가 대부분이야. 그거 기억해주고 자 이제 이과생을 위해서 변곡점이 무엇이고 이 변곡점과 극대극소 관계 설명할 거야. 책에도 없는 얘긴데 좀 간단하게 만들어 봤어. 변곡점이란 얘기가 책에 없진 않은데
쌤 같은 설명은 좀 없는 것 같아서 소개하겠습니다. 자, 3차 그래프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미분이라는 걸 하게 되면은 여기가 기울기 0이 되는 장소지, 그지? 그 0이 되는 장소에서 자, 멀쩡한함수가 이거면 미분 한 것은요? 그림 이렇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다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시 한번, 이게 멀쩡한 함수잖아? 그럼 이건 미분한 함수인 도함수. 그러니까 미분한 거. 미분한 거, 도함수야. 걔는 의미가 뭐야? 기울기야. 이 사람을 계산한 y좌표는 의미가 뭐다? 기울기야, 의미가. 그래서 요 사람의 y좌표 얼마? 0이잖아. x축 위에 있으니까. 즉, 기울기가 얼마다? 0이다로 해석을 하는 거야. 요거 보면 알어. 요 장소는 기울기가 얼마다? 0이구나. 이거 기울기 정보를 밑에서 알려주는 거란다. 자, 이번에는 그걸 한번더 미분을 할 거예요. 미분을 한번더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두번 미분한 거죠? 요거는 한번 미분한 거고, 여기는 멀쩡한 원래 함수라고 부르는 거야. 얘는 이름은 없어요. 도함수의 도함수 정도뿐 이름은 따로 안 부르는데, 자, 아까는 기울기가 0이 되는 장소 관심 많았잖아. 요두 군데, 그지? 이번엔 두번 미분한 사람이 0이 되는 장소 있지, 그지? 그게 원래 함수에서는 한 이쯤 된다고. 실제로 위치가 보이니? 저기를 뭐라 그러냐 하면, 자, 뒤집어진 그릇이 이렇게 엎어져 있는 그릇이랑 그 상황이 싹 바뀌는 중간 지점이라고 불러. 이거 밑으로 엎어져 있는 거, 이거 위로 엎어져 있는 그릇 두 개가 상태가 샥 하고 바뀌는 교차 지점이거든. 그래서 요 점을 우리가 변곡점이라 그래. 휘어진 방향이 바뀌는 부분. 사실 이렇게 해놓으면 정확히 어디서부터 휘어진 게 바뀌었는지 알기가 눈으로는 어려워. 그래서 그걸 두번 미분해서 0이 되는 장소를 찾잖아? 그럼 거기가 휘어진 상태가 바뀌어지는 곳이다라고 정확하게 짚어서 얘기를 하도록 약속을 해놓은 거야. 약속이야, 이거는. 앞으로 여기가 국경이다, 여긴 너네 나라, 이건 우리나라, 그렇게 하는 거야, 막 그런 것처럼 수학에서 약속을 해놓은 거야. 그 이것저것 되게 잘 맞아 들어가. 계산해보면. 그래서 기억하자. 이전까지는 한번 미분하고 0된 거는 기울기가 0 되는 장소를 찾는 데 사용을 했었고요. 이번에 두번 미분해서 0 되는 걸 계산하면 그건 기울기가 0이 아니라 보다 원래 함수에서는 변곡. 곡이 바뀌는 지점을 찾는 걸로 이용한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어. 괜찮으니? 응. 앞으로 이거 할 거야. 그래서 한번 미분 열심히 시켰고, 두번 미분 열심히 시켰던 거거든. 근데 문제는 간단해. 한번 볼게. 증가하는 구간 찾아라. 감소하는 구간 찾아라. 자, 한번 끊고요.